여의도와 광화문을 잇는 서울 도심의 신흥 주거지 아현 뉴타운의 중심에서 자이의 특별한 가치를 완성합니다. 마포자이 3차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 골조를 완성하고 본격적인 외부 디자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집안을 더 아늑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내부 마감 공사 현장의 모습도 전격 공개합니다. 단지 주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미리 만나봅니다. 꼼꼼히 들여다볼수록 더 매력적인 아파트 마포자이 3차가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는 모습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마포자이 3차가 첫 탄생을 알린 2017년 3월 지상층 골조 공사가 막 시작되고 있던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획한 대로 성실히 노력을 기울여온 덕분에 드디어 12개 동, 927세대의 골조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저희 마포자이 3차는 현재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외부 도장 공사를 앞두고 바탕면 변출 작업과 저층부 석재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단지 내 토목 공사는 오우수 관로 공사 및 지반 정지 작업과 조경 공사를 위한 세석 깔기 및 조경토 포설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도시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자이의 세련된 감성을 아파트 외관에 더하는 작업이 하나 둘 시작됐는데요. 멀리서도 마포자이 3차의 존재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줄 외관 디자인. 그중 가장 먼저 시작된 공사는 바로 석공사인데요. 아파트 저층부를 고급스러운 석재들로 장식하는 공사입니다. 조경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다양한 테마의 정원이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마포자이 3차는 에너지를 아끼는 친환경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시스템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스템입니다. 아파트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부에서도 에너지를 아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승강기인데요. 마포자이 3차 승강기는 동작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꿔 에너지를 아끼고 관리비도 줄여주는 전력 회생형 승강기랍니다. 집안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타일들이 벽을 채우고 있는데요. 덕분에 한결 더 쾌적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집안 전체 바닥에는 층간소음을 줄여줄 완충재가 빈틈없이 시공돼 있는 모습인데요. 층간소음 완충재 작업을 마친 곳에서는 콘크리트 안에 기포를 형성시켜 중량은 줄이고 소음 흡수 및 단열 효과를 높여줄 기포 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장의 모습도 한결 더 말끔하게 변신 중입니다. 각종 배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그 위에 마감재를 입히고 나면 천장을 더 입체감 있게 꾸며줄 인테리어 작업이 진행된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는 미장, 방수, 타일 및 천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5월부터는 도배 및 가구 공사와 마루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무결점 아파트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주변을 둘러싼 우수한 교육 환경 미리 한번 둘러볼까요? 단지 바로 옆 2010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돼 마포의 대표 명문고로 자리매김한 숙문고등학교와 더불어 숙문중학교가 이웃하고 있는 모습이 반갑고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서울여고와 서울여중도 단지에서 도보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놓여 있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용강초등학교와 한서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주동에 따라 두 곳으로 나눠서 배정될 예정이랍니다.
주변 환경도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마포자이 3차와 더불어 신촌 그랑자이는 공사를 시작했고요.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현장의 모습. 그야말로 자이 브랜드 타운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자이의 감성이 더해집니다. 자이의 건축과학이 스며듭니다. 당신의 내일을 더 품격 있게 만드는 아파트. 마포자이 3차입니다.